새벽에 자다 기침하는 강아지, 원인과 대처 방법. 박사님, 저희 강아지는 12살 말티즈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한 1년 전쯤부터 가끔 흥분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기침을 좀 했는데요. 조금씩 기침이 심해지고 또 흥분하지 않았을 때도 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새벽에 가끔 기침을 해서 동물병원을 데려갔었는데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쌤 말씀이 강아지 폐에 물이 찼기 때문에 새벽에 기침을 하는 것이라며 얼마 못 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싸했는데요. 병원에서는 심장병이 발병한 상태라며 주사를 놔주고 일주일치 먹는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집에 와서 약을 먹였더니 기침이 좋아졌는데요. 강아지 기침이 멈춘 것은 아니고 새벽에 하는 기침이 특히 줄었고 낮에 기침할 때는 거위 울음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현재 밥은 잘 먹는 편이며 변도 잘 보고 또 산책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박사님, 저희 강아지 기침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혁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가 기침을 한 지가 1년 정도 됐고 처음에는 흥분 시에 기침을 하더니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씩 심해졌고 얼마 전부터는 새벽에도 기침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강아지의 이런 기침은 심장병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동물병원 검사에서 심장병 진단과 함께 폐수종이 확인됐다니 강아지 심장병 진행으로 인한 마른 기침과 폐수종으로 인한 습한 기침을 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럼 우선 강아지 기침의 원인인 심장병에 대해 알아볼까요? 말티즈 같은 소형 품종 강아지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심장이 박동할 때 여닫이 문 역할을 하며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이천판에 문제가 생긴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인데요. 이천판에 문제가 생겨 여닫이가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이 박동할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적인 혈액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을 받는 좌심방이 커지는 심장비대가 발생하며 이렇게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 자극하면서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인데요. 이때의 기침은 마치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리거나 거위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입니다. 질병이 더 진행되면 좌심방에 고여있던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폐로 역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을 유발하는데요. 폐수종은 호흡기도 내 분비물을 증가시켜 자극을 가하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아지 코에서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심장비대와 폐수종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폐수종이 발생하면 강아지가 주로 자다 일어나 새벽에 기침을 하는데 잠 자는 동안 호흡기도 내에 분비물이 증가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 편안해지기 위해 강아지가 기침을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마른 기침과 습한 기침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침이나 호흡 곤란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병으로 폐수종이 발생해 새벽 기침을 하는 강아지의 치료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폐에 물이 많이 찼다면 우선 이뇨제를 사용해서 물을 빼줘서 강아지 새벽 기침을 빠르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강아지 심장에게 기본 처방되는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치명적인 심부전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안전한 강아지 심장 영양제인 닥터엠하트 플래티늄으로 관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닥터엠하트 플래티늄은 심장박동을 강화하고 판막을 포함한 심장세포를 보호하며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이 박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민들레 잎에 의한 천연 이뇨작용이 추가된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강아지 심장병과 폐수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기침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장영양제와 함께 호흡기영양제 닥터의 말티 골드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닥터의 말티 골드는 호흡기도를 넓혀주고 호흡기도 자극을 줄여주며 호흡기도 내 분비물 배출을 촉진해 심장비대로 인한 강아지 마른 기침은 물론 폐소종에 의한 습한 기침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폐수종으로 인한 새벽에 하는 강아지의 습한 기침이 심하다면 이뇨제가 포함된 강아지 심장약과 안전한 천연 이뇨작용이 포함된 심장영양제 닥터에마트 플래티늄 그리고 기침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호흡기영양제 닥터에말티 골드를 함께 사용하시며 아이 상태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기침이 완화되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심장약을 중단하고 안전한 심장영양제와 호흡기영양제로만 관리를 해보실 수 있으며 심장약 중단 시 다시 새벽 기침이 심해지면 그때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뇨제가 포함된 심장약을 사용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강아지 기침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심장약을 중단하고 심장영양제 닥터에마트 골드와 호흡기영양제 닥터에말티 골드를 사용해 관리를 하시며 기침 상태를 지켜보시고 양호하면 안전한 영양제로만 관리를 계속해 주시면 되고 만약 기침이 악화되면 그때 심장약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